벚꽃이 핀 길을 따라 아이들을 만나러 갑니다. 그때도 아이들은 이 길을 따라 학교에 갔죠. 깊고 깊은 지리산 계곡의 끝. 그곳에 아이들의 학교가 있었습니다. 운동장 가득 벚꽃이 피던 학교. 올해도 어김없이 꽃은 피었습니다. 하루 종일 꽃가루가 날리고 100살쯤 돼 보이는 늙은 나무가 운동장을 굽어보고 있는 곳. 여기는 연곡분교입니다. 학교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은 막 쑥을 캐러 나가는 길이었습니다. 운동장만 벗어나면 사방이 들판. 이게 오늘의 방과 후 수업이라고 합니다. 일종의 체험학습인 셈이죠. 그런데 한 아이가 카메라를 보더니 그대로 멈춰 섭니다. 이제 움직여도 돼. 사진 찍었어. 동영상 카메라를 보고 사진을 찍는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옆에만 가면 또 그대로 멈춰 섭니다. 찍었어. 큰아이들도 카메라가 꽤나 신기한 눈치입니다. 이게 뭐예요? 강태원. 아, 맞아. 강태원. 그럼 일단 아이들부터 소개해 볼까요? 편지. 구워 먹어요, 그때까지. They say your middle name is trouble, but I know it's Caroline. Say you remind them of problems. Like all dream. Caroline, I know that you put on a show. Every time you choose to disagree, this heart is a soul. No one will ever break it. 학생 6명에 선생님 2, 총 8명이 연곡 분교 식구입니다. 1학년과 4학년 교실. 한 교실에서 책상만 떼어놓았죠. 미음 받침 있는 글자 공부해볼 건데요. 글자를 만들기로 했죠. 자, 자음이에요. 자음. 자음. 찬이와 은이는 한글 수업이 한창입니다. 맘마. 그 옆에는 4학년 찬서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찬서 앞으로 오면 그게 곧 4학년 수업이고 1학년 앞으로 가면 1학년 수업입니다. 여기는 6학년 교실. 한창 수학 문제와 씨름 중입니다. 학생 수가 적다 보니 1대1 수업은 기본, 매 수업이 특별 과외 수업과도 같습니다. 못 빼니까 어떻게? 못 빼니까 이 상태에서 빌려줘야지 이제. 4가 3위로 되고 15분에 얼마를 빌려준다고 이게다가? 15. 그렇지, 15를 빌려주는 거야. 이 분모만큼 빌려주는 거라. 창밖에서는 하루 종일 꽃비가 내립니다. 그날 오후 이름하여 전교생 회의가 열립니다. 전교생 6명 전원 참석입니다. 8일에 학교 연극 야영이 있는데 그날에 과자는 미엑스 생일 파티를 깜짝 파티를 하기로 했습니다. 연곡 분교 전교회장은 6학년 하은이. 분교 선거라고 대충 했냐고요? 아닙니다. 입 후보자는 2명. 소신에 찬 정견 발표도 있었고요.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선거인 명부도 받고 물론 비밀 투표의 원칙도 철저히 지켰죠. 단 유권자 6명 중 3명이 친나